네, 뉴스 키워드 바로 색조 화장입니다. 클리오가 올라왔는데요. 국내외에서 조금씩 방역 완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화장품 쪽까지도 그 온기가 퍼졌고요. 억눌린 수요가 폭발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 클리오를 적극 매수해야 할 중소형주로 꼽은 증권사도 있는데요. 클리오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클리오가 뭐 색조 화장품 쪽이 아니겠습니까? 네. 지난달 말부터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리오프닝 쪽이 지난달 말부터 움직이는 게 같은 흐름이에요. 네. 근데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리오프닝 때문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. 네, 리오프닝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예. 마스크를 벗는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시장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. 사실 미국 이제 보건 당국이 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. 예.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MH 뉴스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요. 아 미국이 이렇게 한다면 워낙 이제 방역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그러면 마스크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어제 관련해서 유한타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색조 화장품 시장이 11% 정도 역성장을 했다고 해요. 근데 기초 화장품은 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예.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에 이제 이런 색조 화장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색조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.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.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의 78%가 이제 색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국내 색조 점유율 5위 업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이익 탄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실적도 좋은 시그널을 줬어요.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아 정말 반등하는 것인가라는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. 화장품주들이 사실 다 오르고 있는 지금 움직임인데요. 예. 그 시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국내 화장품 그 주들의 실적을 자주 하는 게 중국 시장이잖아요. 그런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의존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. 예. 상대적으로 16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어떤 화장품 주들은 거의 과반 이상이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중국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클리오는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낮다. 그래서 뭐 지금 1분기는 뭐 사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워낙 지금 방역 정책이 예. 심하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주들은 한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 같은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낮으니까 좀 즉각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